여보세요? 나 주희야. 어, 그래. 웬일이야? 공부하다 그냥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래. 나 대본 연습 중이야. 바빠? 어. 끊을까? 할 얘기도 없잖아. 어, 알았어. 안녕. 얘기 좀 해.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저기. 김주희, 숙제도 안 했어? 김주희가 웬일이야? 먼저 풀어보라고 준 것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강진우 때문일 거야. 시끄러! 안 되겠어. 잘한다 이쁘다니까 아주 형편없어졌어. 손바닥 펴. 야, 주위 좀 이상해지지 않았냐? 강진우랑 사귄다더니 잘 안 됐나? 원래 좀 생긴 애들이 어? 꼭 인물값을 한다고 공자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지. 으이구, 앞으로도 잘생겼단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예외도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을걸? 아, 그나저나 이제 영국판 오디션도 나가오는데 슬슬 발등을 걸어봐. 아, 웃겨 진짜. 발음도 엉망인 주제에 무슨 놈의 영국은. I can do it. 오케이? 아, 이게 자꾸 때리고 있어 진짜. 와, 저도 지금 오늘따라 동작 되게 빠르네, 저거. 아, 뭐야, 니가 낸 거지, 차지, 진짜. 나 참.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널 피하는 게 아닐 거야. 원래 그런 일도 좀 바쁘잖아. 그래도 너무 달라졌어. 걔, 어떠니? 뭐가? 어, 넌, 걔가 왜 좋으냐고. 잘생겨서? 솔직히 보면 볼수록 잘생겼고 매력있어. 나같이 못생긴 애가 어울리지 않는 만큼.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내가 걔한테 참 부족해 보여. 야 김주희, 너 왜 이래? 너 항상 자신 만만했잖아. 이건 너답지 않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 야 김주희, 힘내 바보야. 나 주희야. 그래, 한번 만나자. 왜 나를 피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좀 바빠서 그렇지. 내가 싫어졌니? 무슨 소리야, 싫어졌다니? 전에 내가 널 좋아한대니? 뭐? 야, 난 네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대길래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 좋아하는 애들 중엔 날라리 애들 많다고. 그래서 전교에서 공부도 날리면 어떤 애일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며칠 만나고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더라고. 근데 너
정말 공부밖에 할 줄 모르냐? 다른 애들 다쳐놓은 춤도 못 추고 노래는 잘하니? 얼굴이 별로면 다른 거라도 많이 잘해야 될 텐데 말이야. 야, 너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왜? 난 솔직히 말한 거야. 솔직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너 요즘 세상에 생긴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본데, 못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진호, 너 이런 애였어? 네가 정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면 이쁘게 보여봐. 이쁜 게 좋잖아. 간다.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좋아, 난 달라지겠어. 반드시 달라질 거야, 말 거야. 어머, 아니 네가 웬일이니? 전번에 탔을 때 그렇게 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싫다던 애가? 엄마 나 예뻐질 거야. 될 수 있는 최대한 도로. 아니 얘가. Give away.